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첨성대가 서 있는 동부 사적지는 경주를 찾는 여행자라면 꼭 들르는 곳이죠. 저도 이곳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첨성대에서 조금만 발길을 옮기면 특별한 숲이 나타납니다. 한파에도 묵묵히 새봄을 준비하는 겨울나무들, 참 대견하지 않나요? 야, 이렇게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지만은 그래도 봄 날씨가 가까우네요. 뭐 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아, 안녕하십니까. 대마비행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천년의 고도 경주하고도 신라의 숲으로 둘러싸인 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작지만은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곳이죠. 네, 이곳은 신라의 왕성인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의 전설이 서려 있고,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래요. 그래서 계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마비행길 쉽게 그 가치를 놓고 싶지 않은 경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좋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자, 겨울이라서 해가 짧아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발품을 해나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천년을 산 고목들의 마중을 받으며 이 시작한 경주 여행. 지금까지는 경주 하면 신라의 유적지라고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른 경주를 만나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이곳입니다. 아, 경주 교촌 마을이래. 오늘 이곳에서 이 최부자 댁 온 그 교촌 마을을 저한테 소개해 주실 분을 좀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경주 교촌 마을이라고 알고 왔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예. 이 교촌 마을이 언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유래와 역사를 좀 제가 알고 역사를 싶어요. 아주 길죠. 이게 거의 뭐 2000년 신라 고대부터 있던 역사니까. 신라 때부터. 예. 그렇습니까? 그럼 저를 이 교촌 마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한번 둘러보시죠. 아, 예, 예. 예. 이제 교촌 마을이라 그러면 보통 향교가 있으면은 교촌이라 그럽니다.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여기 교촌 마을은 신라 때 국학부터 있거든요. 학교가. 신라 때 국학. 신라의 국립대학이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고려 때는 이제 향학이 있습니다. 향학. 지방대학이죠. 지방대학.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와서 이제 향교라는 자 학교가 있는 거죠. 아, 예. 조선시대는 향교. 예, 예. 그래서 이 동네 자체가 이제 이름 자체 교촌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교촌, 안 그러면 교리, 마을리 짰으니까 교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했습니다. 그 경주 교촌 마을에 왔는데 이 최부자 댁을 구경하고 가야 되겠죠? 예, 예. 예. 저희 집안도 한번 둘러보시죠. 집안에 보면 그들의 형태도 다 남아있고 하니까. 예. 예. 사람도 그러고 거기서 거주하나요? 지금은 거주하지도 않고. 거주하진 않고. 예. 다들 뭐 이제 생활이 서울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교촌 마을 여행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경주 최부자 댁이 있어서인데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경주 최부자 이야기.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인가요? 예, 요거 와,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예. 이런 대들보니 모든 목재가 다 보니까 예. 진짜 그렇네요. 이 다 문화재입니다. 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예. 와, 요 기운과 딱 기품이 있어 보이네. 와. 부자의 기운이 확 느껴지시죠? 아, 진짜 부자의 기운 느낌.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상옥도 많이 했지만 예. 그들이 그런 뭐 물론 만들어진 집이고 민속촌이니까 별로 그런 깊은 부분 못 느꼈는데 아 여기 딱 들었으니까 예. 기분이 와 부자집 같구나 그런 거. 근데 아흔아홉 칸이에요? 예, 이제 옛날 대체적으로 큰 집이 49칸 그러는데요. 여기는요? 최부잣집은 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집이 이게 칸수가 큽니다. 아 커. 예, 예 아주 큰 집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목재 자체 큰 목재를 쓰려면 부잣집이라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방도 크고 한 칸 한 칸이 굉장히 큽니다. 역시 부잣집이라 예. 방도 크군요.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최부좌댁이 이쪽에 처음 들어오신 게 조선시대인데 그죠? 예예. 여기서 원래는 이제 한 8대까지 7대까지는 저기 내남이라는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예, 예. 그럼 이제 8대 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세을 하대죠.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최부자 그러는데 그럼 12대까지를 이제 보거든요. 아, 12대까지. 예, 예. 아. 그래서 8대부터 12대 분이 이제 여기서 쭉 생활을 하시고 8대부터 12대까지 분들이 예, 예. 여기서 생활을 하셨다. 예, 예. 아. 이건 사랑채예요? 예, 예. 사랑채입니다. 사랑채에서는 그럼 대개 이제 손님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대개 사랑채를 이용하잖아요. 예. 거기서 숙식도 기구하고. 그렇죠. 한양에서 온 사람들. 예. 이 사랑채에서는 무슨 활동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 어려울 때. 예. 독립운동 시기에 이제 많이 또 일제강점기 때. 예, 예. 아. 일제강점기, 그 다음 그 대한제국기 이럴 시기에는 이제 최부잣집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최부잣집이 이제 내 자신을 되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낮춥니다. 네. 이 항상 겸양하는데 여기 보시면 호도 둔차라는 호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우헌. 대우헌. 스스로 어리석다고 자칭을 하거든요. 스스로 어리석다. 예. 그리고 둔차. 둔차.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낮추는 겸양하는 자세를 취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 독립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이제 제일 큰 게 백산무역이 실제적으로 임시무역, 임시정부의 그 자금줄이지 않습니까? 아, 자금줄을 그 여기서 예. 도와드렸나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자금을 백산무역을 통해서. 예, 백산무역을 통해서. 예. 전재산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아, 이 집은 강점기 시절에 부도를 합니다. 요즘 시절치면. 파산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자꾸 이제 독립 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자금.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겸양과 나눔을 실천했던 만석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부를 진정 값지게 쓸 줄 알았던 최부잣댁의 곡간 궁금하시죠? 야, 이게 곡간이란 말씀이죠? 예. 우와! 이게 무슨 극장이죠, 이게? 예. 들어보시죠. 예, 예. 우와! 야, 넓네. 옛날 그 시절에 이런 예. 큰 곡간, 800석을 쌓아둘 수 있는 곡간. 예. 야. 이 곡간에서 야. 요즘은 이제 뭐 학생들 와도 체험도 좀 하고. 예. 뭐 최부자 집 정신도 알리고 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활용하는군요. 예, 예. 곡간 체험이라고 해서. 예, 예. 여기는 이제 이 집안에 오시는 손님들, 집안에서 먹는 그 아, 양식. 집안에 오신 분들. 예. 가족들만 그 가족. 그렇죠. 일가들만 먹는 데네. 접대용. 접대용. 예, 예. 접대용. 접대용 음식을 만드는 곡간. 나눴던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뒤주 아니에요? 뒤주인데요. 네. 구멍뒤주라 그래서. 구멍뒤주라고 써 있네. 이게 최부잣집의 특징, 이 이제 나눔이죠. 예. 요 왜 구멍을 이렇게 뚫고 놨냐면은 쌀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네. 한 줌만 가져가겠고. 아, 한 줌만 가지고 와라. 예. 여러. 예, 예. 두 손을 하면은 많이 가져가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한 줌만. 예, 예. 그 이렇게 구멍을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에 여기
그 그렇군요. 대문 앞에 네. 항상 이 놔뒀답니다. 옛날에는. 아, 대문 앞에. 예예. 예. 예. 자 이제 안에서 보고 나왔는데 예. 여기 보니까 또 육훈이라고 그래서 최부자댁의 정신을 키우는 예. 곳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육훈. 이건 최부자집에서 직접 실천했는 행동 지침이죠. 과거를 부대 진사이상 표절을 하지 말아버렸다. 예. 만석 이상은 재산은 사에 환원하라. 흉년의 땅을 누리지 마라. 사지 마라. 그다음 뭐 제일 큰 게 이제 주변 백내 안에 굶는 사람 먹게 하라. 오신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예. 그렇습니다. 현대의 그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실천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최부자댁이나 그런 정신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돈 많다고 요즘에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않잖아요. 이러한 실천 정신이 있기 때문에 네. 12대라는 긴 기간 동안을 집안을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인정받는 예. 거고 예. 온 국민이 우러러 보는 거고 예. 그렇죠? 예.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많이도 바뀌었지만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휘하는 경주 최부잣집의 철학,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경주 최부자의 이야기는 알면 알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와, 아주 오늘 큰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얻고 갑니다. 예, 최부잣댁의 이 정신과 그리고 교촌마을의 유래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최부잣댁의 정신, 이 정신은 지금 살아있는 정신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을 안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큰 지식을 얻고 공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아마 오셔서 멋진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체험 제가 강추합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곳곳에 보물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경주 교촌마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또 있습니다. 이 최부잣댁의 가족 이론을 보면 아주 독립 운동가분들이 꽤 많아요. 네,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만 최준 선생 지금은 그분의 동생분이 아마 생전에 여기서 사셨고 또 평생 독립운동가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아, 그분의 생가예요. 그냥 안 갔고 그냥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There she goes in front of me. Take my life, set me free. 국채 보상 운동에서 독립 운동까지 나라의 위기마다 그 뒤를 든든하게 바쳤던 경주 최부잣집.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다다르게 되는 곳이지요. 독립 운동가 최완 선생의 생가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가려고요. 아,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게 쌍화차인가요? 네네. 아주 구수하네요. 네네. 와, 이걸 직접 여기서 끓여서 판매하십니까? 네네. 전 치다가다가 여기가 독립운동 최완 선생의 생가라고 써있길래, 아, 이 최부잣댁이 최씨 가문들은 독립운동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궁금해서 인사차 들렸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길은 어땠어요?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하셨는데. 재정 하시고. 담당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아, 재정이라는 건 돈인데?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일대 땅을 다 이렇게 저당을 잡히셔서. 아, 이 땅을 다 저당 잡히셔가지고. 예, 예. 다 잡으셔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이제 예, 느끼셨겠죠. 느끼셨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논을 저당 잡히고 땅을 저당 잡히고 그래서 돈을 옆구리에 이렇게 이제 독립 자금을 이제 늘 갖고 다니시면서도 그 따뜻한 그 찐빵을 하나 못 사서 드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그분이 너무
안 드시고 돈을 아끼고 그러시다가 영양실조도 오고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가 38세에 예, 돌아가신 걸로. 선모님, 이거는 쌍화차거든요? 네네. 쌍화차인데 수저로 이제 잡수시면 뜨거우니까. 아주 고명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드셔보세요. 쌍화차는 또 이 맛이에요. 최완 선생의 생가에서 마시는 쌍화차라서 그런지 뭐 그 향이 더 짙게 느껴지네요. 아, 너무 좋아요. 이 추운 겨울에는 이 따끈한 쌍화차 한 장이 아주 속을 녹아주잖아요. 최완 선생님, 잘 먹을게요. 네, 방문했습니다. 교촌마을 탐방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교촌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이곳도 한번 둘러봐야죠. 경주 향교. 아,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이 향교는 어떤 곳이에요? 네, 혹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 네. 향교가 있는 마을 이름을 뭐라고 듣고 오셨어요? 교촌마을. 그렇죠. 네. 탐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 또는 교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교촌도 당연히 여기 경주 향교가 있기 때문에 교촌이 된 겁니다. 아, 예. 향교가 예. 있는 마을. 예, 그것이 교촌. 교촌. 예.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지방교육기관의 향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국립 교육기관이에요. 국립? 예예. 예. 나라에서 지원해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서울에 성균관이 있고 예. 각 지방의 현마다 향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교가 이제 지방 국립 교육기관으로서 여기는 한 16세 이상이 돼야 들어오는 중등 교육기관으로 보시면 되죠. 아, 중등 교육기관 예. 16세 그래서, 이상. 예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르는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죠. 아, 과거 시험 공부 예. 여기서 치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면 거예요.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치르는 자리니까 조선시대 그죠 관리가 등용되는 그 사정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요한 곳이네요. 엄청 중요한 자리죠. 향교를 난 전국에서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예. 이렇게 큰 향교는 난 좀 처음 보는 거예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예,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네. 대설 향교입니다. 대설 그래서, 향교. 예, 큰 대자 설치할 예. 때 설자에 예. 그래서 나주 향교라든지 예. 이렇게 경주 향교가 굉장히 규모가 큰 향교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여기 구두성 여기는 어디예요? 아, 예.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있죠? 예. 저게 명륜당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명륜당이 뭐냐면 조선시대 아이들이 공부하는 우리 지금 말하면 강당. 아, 강당. 예, 강당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강당. 네네. 자, 여기 오신 김에 그래도 국립교육기관에 다 앉아보세요. 네. 저 다 앉아볼게요. 앉으세요. 예, 예. 이야. 예.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인 경주 향교는 전국에서도 매우 드물 정도로 아주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 넓은 만큼 구경할 곳도 참 많아요. 여기 대성전 앞쪽 이 공간들이 다시 재건이 되고 새롭게 교체했으니까 연도를 다음으로 연도 그런 건 없거든요. 아니다. 예, 예. 경주 향교에 있는 또 다른 국가 보물을 만나봅니다. 대성전. 예.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대성전은 제례 네. 공간입니다. 아, 그래서 조선시대가 유교가 근간이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의 그 창시자가 공자님이잖아요. 그죠? 네. 공자님을 비롯한 유교의 5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 훌륭한 학자 18명을 모시는 곳이 바로 여기 경주의 대성전입니다. 아, 예. 이것도 보물이고. 예. 여기가 와. 이제 보물로 지정됐죠. 보물로. 예. 교촌마을까지 와서 이 맛을 놓치고 가면 후회한다고 하는데 바로 3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주입니다. 애주가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한 술이죠. 저도 어디 한번 그 맛을 음미해봐야겠습니다.
오, 소리. 와, 이 술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 향기. 아, 이 술이 바로 조선시대 숙종께서 드셨던 술 중에 하나인데, 그때 숙종이 붙여준 이름이 이 법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꽤 한 수백 년 됐죠. 네. 자, 이거를 또 왔으니까 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아, 누룩 냄새와 함께 아주 좋아요. 이 향기가 입안에 크게 가지고 아주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주를 좋아하고 셰부잣댁의 가양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임금님이 좋아하셨으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야 뭐 백성들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뭐 맛이 있으니까. 임금님 맛없으면 드셨겠어요? 맛이 있으니까 드신 거지. 아주 훌륭합니다. 장인 정신이 깃든 법주의 여운을 안고 이번엔 깊은 내력과 공력의 손맛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때요? 이 집의 첫 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죠? 와, 와, 야, 오늘 조선 시대에 태가집에 딱 들어온 그런 분위기 있죠. 이 소나무가 딱 일단 반겨주고, 아, 여기 연못도 그렇고, 야, 이 하나 이건 뭐 예술인데. 과연 채부잣댁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만큼 또 기대가 되겠죠? 와, 이런 이 전통 가옥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나무를 보니까 음식 맛도 뭐 최고겠죠? 자,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음식 맛을 보기도 전에 기품 넘치는 한옥의 아름다움에 먼저 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택을 단정하게 가꾼 걸 보니까 채부잣집의 내림 음식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요.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식당에 아주 멋있는 한정식집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네. 여기도 채부잣댁에서 운영하는 예, 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전국을 다니면서 한정식 내놓으라는 거 다 맛도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더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채부잣댁에서 네. 만든 한정식은 어떤 맛일까? 야, 우리 집안 그 채부잣집 우리 집안에 이제 내림 음식이 있습니다. 내림 음식. 내림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인지라는 예. 그런 이제 김치하고 또 돔장 또 멸장 집장 예. 그래 이제 우리 집 음식이 조금 다른 집하고는 조금 색다르죠.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전부 부잣집에서 시집 들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그 친정에서 배운 음식 친정에서 또 먹던 배감 손녀도 있고 네. 그 며느리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중 음식도 들어오고 아, 술 한 채나 가는 또 궁중 음식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궁중 음식서부터 대감집에서 먹던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 우리 집 음식하고 포함이 돼가 가정집 음식으로서는 아주 화려하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궁중 음식이 도입이 돼서 그게 네. 함께 네, 아, 네, 네, 음식을 말씀만 하시는 거 봐도 지금 침이 넘어가고 입안이 이렇게 좀 침이 고이는데요. 자고로 백문이 불여일견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정갈한 음식 하나하나에 남다른 품격이 느껴지네요. 야, 이 음식을 보니까 저 이런 음식 처음 배하는 거예요. 어, 일단은 격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전국에 한정식집을 많이 가 찍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약간의 격이 있고 모든 게 정성 같아 하나하나가. 아. 이제 이게 1행, 2행, 3행입니다. 아, 1행, 2행, 3행. 네네. 그럼 이거 식순에 따라 먹어야 되겠네요. 네네. 1행부터. 네네. 일단 마지술 드셔가지고. 마지술. 네네. 이건 이거 먹어보고 지금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술이 아닌데 무슨
오렌지가. 네, 그 할로봉이 들어가 있. 아, 그렇네요. 네, 과일. 네네. 채보자 그 가양주가 0.7%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식욕을 듣고 있을 정도의 알코올 도수라서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에피타이저. 네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요거는 감자 타락죽입니다. 감자 타락죽. 네, 타락은 우유니까 아. 감자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끓인 죽입니다. 감자에다 우유를 넣고 끓인 죽이다. 네네. 감자. 요거는 뭐 약간 튀김 비슷하네. 네, 저희 집안 음식 멸장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멸장. 네, 어. 멸장은 튀긴 밥입니다. 아, 네. 요것도 아주 고운데? 요것도 네. 색다른데? 이거는 그 김부각에다가 저희 김치. 김치를 올려가지고 야채하고 김치랑 올려가지고 한 입에 네. 드실 수 있게 예, 한 입에 드실 수 있게 네. 이걸 딱 들어서 네. 먹을 수 있게 네. 오, 야 부자댁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처음 맛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의 풍미하고 다른 풍미예요. 이제 저희가 저희 집안 음식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경주에서 나는 식재료로. 경주 내에서는 식재료. 네, 그거로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음식의 가장 원맛에 가깝게. 드실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문화 상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거든요. 아, 우수문화다. 우수문화 상품으로. 네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본체입니까? 네, 본상입니다. 본상. 네. 메인상인데, 네. 야 이게 이제 밥상이겠죠 먹는 네네. 식. 그걸 속보니까 밥에 무슨 비빌 수 있도록 무슨 기름을 넣는 모양이다. 아니. 윤기가 나네. 저도.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간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솥밥에. 예. 네. 아 예. 이게 돌솥밥이죠. 네. 고소돌 돌솥밥. 네네. 네. 이것만 드시면 약간 삼삼할 때 저희 집안 음식 육장, 집장, 멸장에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 멸장. 멸장. 네. 멸치하고 무를 졸인 음식. 이거 같이 먹을 수 있다. 네. 요거는? 집장. 부추를 삭힌 겁니다. 된장에 삭혀가지고. 약간 수증기로 찌듯이 만든 음식이라서 매우 부드러울 거예요. 아, 처음에는 사연지로 불렸는데. 깊고 시원한 김치 맛이 일품인 사인지를 포함해서 귀하게 차려낸 밥상에는 과객마저 후하게 대접했던 최부잣집의 인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키고 이어가야 할 전통과 정성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 최부잣댁의 마지막 디저트, 네, 후식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맛을 또 볼게요. 이따 왔으니까 음식은 그냥 또 맛을 안 보면 안 되죠. 채식은 아, 요건 무슨 연두부처럼, 푸딩, 견과류가 아니고 이건 뭐냐? 따뜻한 차까지. 네, 최부잣댁에 300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반가 음식을 다 맞췄습니다. 정성과 오랜 시간이 농축된 그런 음식의 맛.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맛보면 아, 채주봉이가 말한 거 맞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든든하게 에너지를 채우고 다시 여행길에 오르는데요.
이번 여행지는 예전엔 경주의 관문으로 통했던 구 경주역사입니다. 야, 오랜만에 이렇게 플랫폼에 딱 서서 양쪽을 철로를 바라볼 수. 와, 이게 학창시절이에요.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데 좀 뭐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이 경주역, 구역이죠. 네. 여기 유래가 어떻게 돼요, 역사가? 경주역은 1918년에 이 한옥 형식으로 지어져서 네. 네, 지금 103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1년 12월 27일 10시 50분 기차가 마지막 운행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수학여행 여기로 왔을 때 여기서 내렸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때는 엄청 설레였죠.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야, 우리 동네보다 크구나 이거였는데. 근데 이게 21년도에 폐역이 됐어요? 네, 21년 12월에 폐역이 됐고 1년 동안 보수 공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경주 문화 플랫폼으로 다시 재오픈이 됐고요. 경주 문화관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저희 원래 대합실이었던 공간은 이제 견시, 공연,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역장실은 이제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무실이 없는 예술인이나 지역 그 시민들, 프리랜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주 문화도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도시를 위한 사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공간은 촬영 스튜디오랑 그 녹음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교육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아무것도 좀 활용하지 않나요? 여기도 무슨 전시 같은 거 왔나? 여기도 나중에 공단에 허가를 받아서 공연과 전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서 야외 공연이 열리면 참 낭만적이겠죠? 자, 그리고 구 경주 역사 내부도 구경을 해봤는데요. 공간들을 아주 쓰임새 좋게 알차게 꾸며놨더라고요. 이 기차를 기다리던 대합실은 전시 공간으로 대변신. 특별한 매력을 가진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겠는데 무료로 오니까. 네, 응? 저희 평일에도 한 100명씩 오시고요. 꾸준히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 혹시 궁금해서 둘러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응?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유적지만 보지 마시고 경주의 곳곳에 문화예술 공간을 새로 만든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긴 구 경주 역사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그림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림 전시관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었네요. 네. 옛 경주역에서 특별한 예술의 향기를 즐겼으니 이번엔 경주를 대표하는 문학세계에 한번 빠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경주의 또 다른 수식어가 문학의 고장인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진면모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호젓하네요. 생각도 호젓하고 부드럽하니 조용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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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아뵙게 쉽게. 예. 목을 선생님 동상 앞에 딱 서 계시네요. 예. 그래서 딱 선생님이시구나 지금 알아봤죠. 이게 2023년도에 복원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목을 선생님 고향 모량리. 고향이고. 예, 근천 모량리. 생가. 예, 생가입니다. 이 생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요 산들이 이제 단석산이고. 네. 목을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이 자연 단석산과 교감. 네. 그 체험 이런 것들이 이 모골생 시에 청록집에 그때는 묻어난 도에 그때 묻어난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서정성 그것들이 모골생을 훌륭한 시인으로 그 자양분이 된 자연이 시인의 자양분이 된 자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을 남긴 국민 시인 박목월. 굳이 문학의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그의 시 한두 편은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박목월 선생의 시에서 느껴지던 그 순수함과 정겨움의 근원이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걸 어떻게 따로 소재가 있나요? 보관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도 그, 있겠죠? 그러니까 책. 네, 책. 또 원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독립목을 그 문학관 팀이 있죠. 아, 문학관에. 문학관에. 거기를 좀 가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럼 뭐 그쪽으로 발걸음 옮기시죠, 뭐. 네. 가시죠. 박목월 선생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문학관으로 향했는데요. 토암산 자락에 세워진 이 문학관은 불국사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와, 목월 문학관. 예. 아, 그러니까 훌륭한데요. 예. 독립 목월 문학관 중에 여기서는 목월 선생님 문학관입니다. 여긴 목월 선생님. 예, 목월 선생님. 예. 저쪽은 독립 선생님. 아, 저쪽은 독립 선생님. 예. 그리고 김동리 선생님하고 목월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서? 김동리와 목월 선생님은 독립 선생님이 2년 선배예요. 아, 김동리 선생님이 2년 선배. 1913년생이고 예. 목월 선생님은 1915년. 두해 2년 밑에시네요. 네. 근데 이제 글로는 독립 선생님이 신춘문예를 먼저 나왔죠. 예.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그 뒤에 이제 1949년도에 모월 선생님이 정희정 선생님이 자던 그 문장지에 예. 등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주에 두 거목이 나왔으니 같이 모생 좋겠다.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이건 아주 젊은 시절에. 네. 모습인데요, 그죠? 목월 선생님 제자가 만드는 그 형상. 아, 제자께서 만든 형상. 예. 저 뒤에 보이는 글씨는 목월 선생님의 육필을 크게 확대 나. 육필을. 나그네 시. 아, 예. 미남이세요. 예. 근데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왕릉, 불국사, 정운교 예. 이런. 토암산 이런 경주 중심의 시들이 초기 시들이죠. 밤골짜기 물소리, 네, 구름이 밝혀든 초롱을 아 동해 너머로 둥둥 떠가는 진보랏빛 환한 봉우리 하나. 네, 진보랏빛. 토암산. 네, 토암산. 진보랏빛 환한 봉우리 아주 묘사적인 그 토암산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예. 네. 그럼 이곳이 네. 옛날. 여기서 글을 쓰신 예, 곳이죠. 목월 선생님이 옛날 집필실 그대로를 예. 재현하는 겁니다. 아, 그대로 재현했다. 예, 청록삼방. 목월 선생님 그 집필실 이름이 청록삼방. 예. 이제 잠시 글 쓰다가 화장실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오, 잠시. 예, 잠시 뜨세요. 뜨셔가지고. 육필원 것도 보이고. 예. 박목월 선생의 흔적을 고스란히 재현한 집필실을 보니까. 시집을 통해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른 또 다른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시인이 더 친숙해진 것 같다고 할까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 아, 소리 들리죠? 여기는 저 모호 선생님 생전의 육성으로 오. 육성으로 모호 선생님 직접 낭송하는 시들이에요. 아, 시낭송. 시낭송. 모호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네, 들려요. 인왕산은 해질 무렵이 좋았다. 보랏빛 산덩어리 어둠에 가라앉고 램프에 불을 켜면 등피에 흐릿한 무리가 잡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 그 말씀 그 위로. 요거 청록집은 아시다시피 청록파 세 사람. 그렇죠.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예, 박두진. 아. 그 세 분의 공동시집이고. 아, 공동시집. 공동시집인데 여기 청록시집이고. 이제 요거는 박목월의 두 번째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개인시집이죠. 산도와. 아, 개인시집이죠. 개인시집이죠. 박목월 선생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는 목월 문학관. 특히 청소년기에 자녀들과 함께 오면은 교과서에서 배운 시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들어와서 우측으로는 목월 문학관, 왼쪽에는 네. 독립문학관. 네. 네.
여기 독립문학과는 또 모골문학과는 또 다르겠죠. 뭐 균형문과는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이제 형 좀 나이가 많아. 선배님이고. 그 선배님. 그리고 여긴 문학이라는 저기 소설이란 말이죠. 네. 그지? 독립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그 등신불. 등신불. 뭐 네. 다들 젊은 시절 많이 읽었죠. 또 문효도. 문효도. 네. 뭐 그렇죠. 그 유명한 문효도. 네. 그리고 그 저 노벨 문화상 후보에 올라간 을화. 아, 을화. 을화. 그 노벨 문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을화는 제가 방송국에서 문학가를 했어요. TV 문학가로. TV 문학가로. 그때 제가 출연도 했었죠. 네. 을화. 그 작가가 김동리 선생님. 그래, 김동리 선생님. 네. 경주가 나온 문학계의 거장 김동리 선생. 이곳엔 선생의 작품은 물론이고 손때 묻은 유품들도 전시돼 있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김동리 선생의 삶이 마치 장편 소설처럼 펼쳐졌어요. 이 경주가 왜 문학의 고장이라고 하는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두 거목의 문학가를 둘러보니까 아 이런 거목들이 경주 출신이네. 모르는 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경주에 오시는 모든 분들, 관광객들은 그냥 유적지만 둘러볼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와서 한국의 거목들의 문학 작품, 문학을 함께 공유하시는 것도 아마 먼 인생을 사시면서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특별한 매력 있는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요, 모골 선생님의 우편엽서가 있어요. 이거를 아마 제 집으로 느린 엽서로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이야, 엽서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데요. 독립모골 문학관에 오니까 또 이런 재미도 있네요. 아름답고 멋있는 문학의 향기가 깃든 곳에서 글을 씁니다. 언젠가는 꼭 함께, 가족과 함께 올 거예요. 약속. 2004년 1월. 아빠가. 자, 벌써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인생 사진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월정교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깃든 옛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자, 이게 월정교인데. 예, 예, 월정교. 월정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월정교는요. 네. 신라 시대에 35대 경도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석굴암 불국사 경주를 대표하는 성덕대왕 신종 다 그 경도강 때 만들어지는데 예. 바로 그 경도강 18년 그때가 760년도래요. 예. 그때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월정교와 춘향교 두 다리를 건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건설된 월정교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네. 지금까지 터만 계속 남아 있었었어요. 아, 그 터 위에 굉장한 학술 조사와 모든 것들을 조사를 오랜 기간 해가지고 네. 2018년도에 이 다리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라 시대에 궁궐로 들어가는 다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제가 알기에는 봄, 여름, 가을 여기 오면 아주 그냥 매력적인 다리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예. 그 지금은 약간 쓸쓸하지만 나름대로 쓸쓸해도 그렇죠. 그래도 네. 뭐 예. 매력이 있는 다리 예, 예. 같습니다. 예. 예. 신라 시대 궁궐인 월석의 남쪽에는 문천이 흘렀고 그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종교적 장소인 남산과 월성을 잇는 다리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라의 경주와 21세기의 경주를 잇는 시간 여행의 통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야, 좋다.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곳.
이 월정교가요 발굴 시작부터 복원까지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복원공사가 10년 걸렸대요. 아, 그러니까 이 화려한 이 월정교 그 노력의 대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 둘러본 경주의 보물 같은 이야기 더 많이 기억을 해서 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였고요. 여기서 오늘 테마기행 길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ow.